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길게만 느껴지던 그 추석 연휴가 어느새 끝나고 지금 본격적인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지금 연휴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좀 바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영상을 미처 편집할 시간이 없어갖고, 요거 이제 지난 동영상이에요. 추석 전에 했던 일이거든요. 추석 전이기 때문에 아직 그 계약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경계석 내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도블록 내리는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와갖고, 이 당시에는 그 전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요 운동장을 누가 밟아놨는지 모르겠지만, 운동장 한쪽이 엄청 개판이 됐답니다. 요 지게차 작업하는 데가 완전 개판이에요. 요런 데서도 빠질 수가 있어요, 지게차는요. 신중히 해야 돼요, 작업할 때는. 그리고 이제 그 밟은 데 또 밟아준다거나, 또 안 밟은 데 밟아갖고 또 이제 개판된 걸 더 넓혀놔버리면은, 이제 이거 공치가 아프죠. 이 운동장이 지금 얼마 전에 평탄화 작업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동장 더 이상 밟으면 안 되는데, 뭐 작업하다 보니까 지게차도 밟고 뭐 덤프트럭도 밟고 이런저런 차들이 막 밟고 돌리다 보니까 땅이 저렇게 개파이 된 거죠. 이날도 제가 가니까 굴삭기 한 대가 그거 다시 또 이제 잡아주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더 이상 그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은 피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꾸 밟으면 밟을수록 점점 저런 데 더 파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곳은 땅이 말라갖고 살살 밟아주면 괜찮아져요. 거기만 피해서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운동장은 평탄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지게차처럼 이런 무거운 차가 땅이 물릴 때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다 적재를 하다 보니까 1단 적재는 안 되고 2단 적재를 하게 되는데, 이거 둘수리라 그러죠? 밑에 3개 쌓고 그 위에다가 2단 얹히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죠. 바닥이 기초가 좀 물거나 또 이제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곳, 이런 좀 안전을 위한 곳에서는 이렇게 2단 쌀 때도 이렇게 여유를 주고 쌓는 거예요. 바닥이 좀 더 넓으면은 양옆으로 쏟아지거나 자빠질 확률이 적어지죠. 이거는 이제 제가 보도블록 하차할 때는 두 개씩 보통 해요. 두 파레트씩. 요거는 이제 차도블록이라 그래갖고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거의 두께도 한 8cm 정도 되고, 요거 한 줄 무게가 170kg으로 돼 있으니까 요 무게가 좀 나갔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씩 하나 두 개씩 하나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근데 떠서 바로 옆에서 내려오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간은 별로 안 걸립니다. 이 블록 같은 경우 주로 주차장이나 또는 이제 인도와 건물과 그 진입로 같은 데는 이 블록을 써줘요.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보도블록 6cm인데 차량이 밟게 되면 깨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약하죠, 이거보다는요. 8cm라서 상당히 단단합니다, 요거는. 운동장 보면 아주 심란하죠? 땅이 어떻게 이렇게 파일 수가 있는지. 지게차가 밟은 거, 제가 밟은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지게차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심란하지만, 뭐, 굴삭기가 옆에서 평탄화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2단 적재하게 되면은 한정된 공간이지만 훨씬 많은 그 보도블록을 적재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을 했다 그래도 곧 이제 개학도 다가오고요. 방학 중에도 뭐 축구하거나 농구하거나 이제 학생들이 많이 그 운동장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적재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작업은 정말 간단하죠. 이 정도 팔레트가 제일 쉬운 팔레트 아닙니까? 이제 한대 거의 다 하차가 끝나가네요. 오늘 총 3대가 왔는데 두 대까지만 제가 영상 녹화를 하고 한 대는 녹화를 안 했습니다. 이제 두 대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 차 들어오세요. 이제 이렇게 보드블록 하차 작업이 굉장히 쉬운 작업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환경에 따라서 그게 확 바뀐다는 거. 엄청나게 복잡한 곳이나 엄청나게 좁은 곳에서 작업하려면은 아주 환장할 노릇이죠. 가장 힘든 곳이 이제 차들 막 달리는 그 도로에서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진짜 신경 많이 쓰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겁니다. 그것만 피하면은 진짜 간단한 작업인데, 보도블록이 뭡니까? 차도와 인도, 그 인도에 까는 그 보도블록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도로 작업이에요. 즉, 보도블록과 도로의 작업은 뺄수 없는 거죠. 같이 붙어놓고 다녀야 돼요. 항상 그래, 보도블록 작업한다 그러면은 엄청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역시 공사는 학교공사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공사 하면서 일할 때도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지만 학교공사하고 여태까지 제가 돈을 띄어본 적이 없어요. 또 결제도 정확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관급공사라서 이제 교육청에서 주로 발주를 하잖아요. 거의 돈을 띈 일이 없다는 얘기죠. 한 번도 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웰컴 투 스쿨워크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주차되어 있던 차가 나가면서 제가 잠깐 쉴수 있네요. 불과 한 1, 2분이지만 그거라도 쉬는 게 어딥니까? 담배를 안 피니까 저는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전쟁 중에도 10분간 휴식하면서 담배 한대 피게 돼 있는데, 이거 지게차 하면서는 그런 게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담배라도 피는 사람 같으면 뭐 담배 한대 피고 합시다 그러겠지만, 뭐, 제 담배도 안 피니까 뭐, 계속 일을 해야죠. 열심히 일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전쟁 중에 담배 피고 10분간 휴식하는 거는 그거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군대 갔다 와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10분간 휴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 중에도 10분간 휴식하셔야 돼요, 꼭. 단, 지게차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군대보다도 못한가, 이거, 지게차가.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차를 해놓으면은 이제 갖다 쓰는 거는 굴삭기 해버리죠. 예전에는 이제 굴삭기에 지게발 장착을 안할 때는 지게차가 그 어시스트 역할을 다 했었죠. 여기서 이제 하차도 하고 또 이제 쓸수 있게끔 군데군데 배치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굴삭기에 지게발이 장착되면서 그 일이 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발전하는 거잖아요, 발전. 그래서 그 지게차가 또못 들어가는 부분을 굴삭기가 지게발을 꽂고 들어가서 이등 가려운데 긁어주듯이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게차 하는 입장이지만 솔직히 이제 저희 밥그릇을 굴삭기가 뺏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뭐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트렌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점점 세상이요.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비단 이게 이제 지게차와 굴삭기에만 그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반발도 많고 이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 보면은 그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죠. 결국에는 지게차는 이제 하차까지만 하고 여기서 이제 운반은 이제 굴삭기가 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버린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비도 점점 이제 한 가지 장비가 그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수 있게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어터치먼트가 자꾸 바뀌고 뭔가 자꾸 변화가 있는 거죠. 그거는 급격하게 바뀌진 않지만 조금씩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변화가 돼야지 또 우리가 발전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통합적으로 모든 걸다할수 있는 장비가 나온다면은 결국은 저희도 이제 그걸 바꾸게 되겠죠. 그게 제 세대가 될지 다음 세대가 될지 모르지만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빠르진 않지만 느리지만 변화하고 있다는 거는 꼭 명심하시고 변화가 있다 그래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